보초 제대로 서라니? 예. 그래, 그래, 그래. 이빨에 뭐 안꼈냐? 아니요. 가자. 사람 팔자 참말로 모를 일이구만이. 내 아가씨라고 특별히 할 말 있으니 게 나가봐라. 응? 예?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뭐하는겨? 예. 아가씨 충달입니다요. 만난 걸로다가 준비했으니까 한술 드십시오. 히? 나라면 이대로 굶어 죽느니 살빵도를 찾겠습니다요. 조만간 달벌에서 장보고 한 군이 대규모 전투를 벌일 겁니다요. 참의부인까지 군사를 끌고 달벌로 갔습니다요. 이제 장보고 군은 문득 끝입니다요. 연문이도 이번 전쟁에서 죽고 말 겁니다요. 10만 대군과 맞섰는데 집단놈들이 아무리 외가 줄중해가지고 그냥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면서 그냥 칼싸움을 쨍쨍쨍 해도 용뺄 재고가 있겠습니까요? 해서 말인데 제가 아가씨를 모시겠습니다요. 물러가거라. 사나이 진심을 기왕 뭉개버리는구만. 지금 내 심기를 건드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오. 대행수님! 대행수님!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요! 뭐여? 아니, 여부 대행수가 기습을 했습니다요! 뭐여? 자비부의 집안에 없습니다. 직접 군사를 끌고 달벌로 갔다 옵니다. 지금 즉시 황도의 봉수대 장악해야 합니다. 백경이 나가시 모시거라. 예. 평동군에선 연락이 없었습니까?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 보급부대를 끌고 성천이가 달벌로 갔으니 곧 기별이 있을 게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정화 아가씨 소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연문이가 황도로 잠입했다니 믿어봐야지. 지금 우리가 평동군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무사히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길뿐이요. 군수물자 조달에 만전을 기해주시오. 예. 장대사 걱정은 접어두고 최령이 너는 네 몸부터 추스리거라. 그게 장대사를 돕는 일이야. 네.
떠나올 때만 해도 평동군의 사의가 충천했는데 관군의 수를 보고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됐네. 달벌을 보루로 삼고 총공격을 감행할 듯합니다. 달벌로 관군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놈들의 기세가 등등하여 내심 걱정을 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 내 걱정이 기우였나보. 저 정도 병력으로 황도로 진격하다니 정말 무모한 놈들이 아니오.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다려라. 선제 공격을 한 승산이 없다. 연문이가 황도의 봉수대를 장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양은 지금 어찌 되었는가? 백룡제에 당도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곳에 매복을 했다가 황도로 회군한 관군을 칠 것입니다. 황도로 잠입한 연문이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연문이는 잘 해낼 것입니다. 심려 마십시오.